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빅 이벤트를 소화한 오늘장 8월의 첫날입니다.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어이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실적 발표부터 FOMC까지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포진해 있었는데요. 3대 지수는 모두 오름세로 마무리했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죠. 다우존스 지수부터 S&P 500 지수까지 모두 일제히 오름세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무려 2.64%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상당히 좋은 상승폭을 기록을 해줬는데요. 간밤에는 FOMC가 또 있었죠. 시장의 예상치 어느 정도 부합하는 FOMC였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확하게 9월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제시하지는 않았던 파월 의장이었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상당히 도비시한 기자회견이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하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50BP의 경우에는 계획이 없다라는 코멘트 기자회견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요. 잠시 후에 기자회견 내용 포함해서 FOMC 전반적인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와 함께 대중 반도체 규제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풀어주겠다라는 것이 핵심인데, 다만 AI 메모리 칩에 있어서 국내 반도체 종목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에 있어서 칩 수출에는 동맹국에도 역시 규제를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것이 골자이고, 다만 장비 쪽에 있어서는 숨통을 좀 트여주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각각 로이터통신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장비는 오케이, 칩 노,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HBM 칩의 경우에는 이미 중국의 제재를 받아서 중국에 판매하고 있는 HBM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포함해서 국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 미칠지 잠시 후에 희재 앵커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ASML,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회사죠. 8.9% 간밤 미증시에서 장중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 간밤에는 고용지표가 또한번 나왔습니다. ADP 민간 고용이죠. 12만 명가량 증가하는 모습, 전월 대비로 나타났는데, 6개월 내 최저 증가폭입니다. 임금 상승률 역시도 상당히 낮게 나타나면서 앞으로 고용시장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하긴 하는데, ADP 민간 고용지표의 경우에는 시장에 아주 크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진 않다라는 부분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서 비농업 고용지표 금요일에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분기 재무부의 국채 입찰 규모가 구체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유지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10BP 넘게 내렸는데요. 4.03%까지 국채금리 수익률 내려와 있다는 점도 시장이 이렇게 상승부를 뿜을 수 있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금은 이제 역사적인 고점에 다시 한번 근접하는 랠리 펼치고 있습니다. 2,450달러 선 육박해서 현재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금 관련 투자하시는 분들 금 시세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마스 지도자가 피살됐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유가가 굉장히 크게 들썩였는데요. 그 배후로 이스라엘이 지목되면서 다시 5차 중동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가 다시금 80달러 선에 넘어서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78.6달러 선에서 간밤에는 유가 형성되면서 마감했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모건 스탠리에서 탑픽으로 다시 지정을 했고, AMD 실적 발표를 통해서 여전히 견조한 AI 칩의 수요를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저가 매수세까지 유입이 되면서 삼겹의 호재가 작용하면서 7%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하룻밤 사이에 시총이 3천억 달러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엔비디아입니다.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오름세 나타냈고요. 간밤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은 표정이 각각 좀 엇갈렸습니다. 메타 실적은 잠시 후에 들여다보겠고, 암홀딩스의 경우에는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가이던스는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 반영되면서 장중에 8% 넘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만, 시간 외에서 12에서 13%가량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SML 시세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요.
FOMC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강세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낙관주의자이자 강세론자 톰 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 결정 이후에 4에서 5%가량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코멘트를 내놨고요. 리스크 온 시점이 다시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금 여러 가지 자산들이 랠리를 펼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향후 8주 동안은 소형주가 주도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톰 리의 경우에는 연초부터 러셀 2000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펼쳐왔던 인물 중에 하나죠. 일단 연준이 50BP까지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 25BP 인하면 충분하다라는 코멘트를 함께 내놨는데 톰 리의 이러한 관점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러셀 2000 지수 0.5%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무려 7%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빅스 지수는 내림세, 공포 탐욕 지수 다시 고개 들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나중에 등장하는 법입니다. 성명서 이후에 기자회견까지 FOMC 내용 자세하게 들여다볼 텐데요. 먼저 성명서 변화와 첫 인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보다도 이 변경 날짜 이후에 첫 인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증권 김상훈 연구원이 제시를 하고 있는 자료이고요. 과거 연준이 인하 직전에 시그널을 명시적으로 FOMC에서 제시한 적은 상당히 드물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예, 성명서를 통해서 우리가 인하 시그널을 좀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이전에도 금리 인하 직전의 성명서 변화가 크게 시그널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은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성명서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양대 중대 과제에 있어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왔다라는 하는 건데요. 물가와 고용 지표 둘 다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라는 주요한 변화가 감지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중에 등장한 주인공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 함께 싱크로 만나보시겠습니다. In support of these goals, the committee decided at today's meeting to maintai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at 5.25% to 5.5%. and to continue reducing our securities holdings. Inflation has eased substantially from a peak of 7% to 2.5%. The unemployment rate has moved up, but remains low at 4.1%. A broad set of indicators suggests that conditions in the labor market have returned to about where they stood on the eve of the pandemic. Strong, but not overheated. Inflation has eased notably over the past 2 years, but remains somewhat above our longer run goal of 2%. The broad sense of the committee is that the economy is moving closer to the point at which it will be appropriate to reduce our policy rate. 네, 이번에는 연준 위원 전원이 역시 만장일치로 금리 결정에 동의를 했습니다. 8회 연속 동결이고요. 만장일치 결정이 나온 건 17회 연속인데 대선 국면이 다가오면서 파월 의장의 입지가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17회 연속 만장일치 결정이 나왔다는 것을 통해서 파월 의장의 여전히 단단한 입지를 확인했다라는 코멘트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 문구 변경입니다. 양대 책무 두 측면에 대한 위험 모두 집중하겠다라는 코멘트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인하가 정말 가까워진 것이 아니냐라는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실업률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다라는 코멘트 방금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9월 인하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제시한 것은 아닌데 기자회견 후반부에 갈수록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에 있어서 위원들과 함께 좋은 코멘트를 나눴다, 좋은 대화를 나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50BP 인하 조치는 계획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코멘트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치에 맞춰서 하락을 하고 또 성장이 미국 성장이 합리적으로 강한 추세를 유지를 하고 고용이 현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9월 인하를 논의할 수 있겠다라는 코멘트까지 저희가 얻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들을 모두 콕콕 짚어줘서 이야기를 했던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장중에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국채 금리 수익률도 안정세를 찾을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메타 실적 발표 내놨습니다. 메타가 이 사명을 메타로 바꾼 데에는 VR, 뭐 메타버스 이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포석이었는데 이름 빼고 맛집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얼리티 랩스 부분이 메타 사명과 직결이 되어 있는 사업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여전히 2020년에 사업부가 창설된 이래로 500억 달러 규모의 누적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주당 순이익은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73%가량의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매출 역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중요한 것은 결국 최근 실적 발표의 핵심은 비용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일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용 지출이 시장의 컨센서스가 한 95억 달러가량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실제로 열어보니까 84억 달러가량만 사용을 했던 메타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메타의 시간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닝콜 내용을 살펴보면 캐펙스 투자에 대한 이야기에 조금 더 주목할 만한 내용은 있었습니다. 2025년에 상당한 비용 지출의 증가를 예상한다라는 코멘트가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는 비용 지출 이 부분에서 좀 힌트를 얻어볼 만합니다. 2025년 인프라 확장과 운영 비용이 아마도 지출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메타와 같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앞서서 실적을 발표했던 구글 알파벳 같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비용 지출을 확장하게 된다면 AI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을 저희가 살펴봐야겠죠.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파월 인더스트리스 37%가량의 급등세 보여줬고요. 원전주의 대표격인 비스트라가 14%,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도 12%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시간외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이 배경에는 미국의 전력 경매 가격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800% 급등했다라는 소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8.92달러에서 무려 269달러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시장의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겁니다. 전력 변압기, 인프라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들 함께 체크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참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바쁜 새벽이었다라고도 코멘트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 시장 좋은 소식들을 일단 안고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포인트들도 역시 콕콕 짚어주실 거잖아요. 네, 혜은 앵커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글로벌 이슈들을 다 모아서 지금 압축적으로 전해주셨는데 일단은 비둘기 파월로 시장은 인식하면서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 훈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어제 우리 시장의 분위기는 지수 중심으로 봤을 때 꽤 괜찮은 모습 속에 7월 한 달을 마무리했습니다. FMC 경계감이 있었지만 달러가 뚝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엔화의 소폭 강세가 있었고 BOJ와 FMC 경계감 함께 소화하는 그 과정 속에 반도체가 올라오면서 지수 견인이 있었던 7월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1% 상승으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은 약보 합권으로 2차 전지가 많이 흔들린 가운데 지수 상승에 동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엇갈린 채 거래 마감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달러 환율 어제 12원의 급락이 확인되면서 외국인이 거래소 특히 반도체 쪽으로 적극 매수하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삼성전자의 적극 러브콜이 핵심이었습니다. 1,5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가 중심권 안에서 다시금 주도권을 잡고 달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는 3%의 강세를 보여줬고요. SK하이닉스 최근 19만 원까지 이탈이 되면서 불안한 기조를 보였는데 고점 대비 20% 조정 딛고 어제 3% 역시 올라왔습니다. 게다가 장 후반격에 이제 미국의 반도체 장비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규제 나올 텐데 우리 쪽으로는 좀 제외될 것 같다라는 내용 전해지면서 YCDI 그러니까 SK하이닉스와 함께 움직였던 HBM 관련주 그리고 FST 같은 장비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자, 어제 좋았던 쪽 추가적으로 본다면 앞서서 국제 유가를 자극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죠. 에너지, 해운. 지금 팔레스타인 무장공파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가 지금 테헤란에서 암살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배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전 가능성이 더 커질 거라는 게 지금 정세의 움직임인데요. 이 때문에 흥구 석유가 상한가로 치닫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한국 석유 그리고 물류 쪽에서도 STX 그린로지스 또 흥아해운 같은 종목들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연속성은 반드시 체크가 필요할 텐데 불안한 기조 계속 전운이 감돌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을 끌어내렸던 주요 이슈는 바로 몇몇 바이오 종목들이 고점에서 흔들렸고 2차 전지가 흔들렸다는 건데요.
에코프로의 실적 발표 어제 중요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전날에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됐죠. 에코프로는 적자 전환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이긴 한데 캐즘을 이겨내긴 어려웠고 그래서 양극재 캐파와 관련돼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컨퍼런스 콜에서 전해진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율촌화 개별적으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제너럴 모터스, GM 간의 합작법인 이 얼티엄 셀즈 쪽에 계약 해지 소식도 있었습니다. 율촌화학은 개별적으로 18% 이 내용의 실망 매물 쏟아졌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캐즘 속에서 2차전지 사업부에 대한 실망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증권가의 악평 속에 2%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미시장이 간밤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나스닥 선물 여전히 3%대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놓고 봤을 때에는 7월 마무리는 괜찮았던 가운데 8월 첫 단추도 기분 좋게 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7월은 한 달 놓고 보면 11일부터 고점에서 주르륵 내리면서 막판에 올라오는 기조를 보여줬습니다. 집중호우, 이제는 8월의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때인가. 7월 복귀 간략하게 해보면요. 미국에 울고 웃고 했던 한 달이었다. 그래도 어닝 시즌 속의 숫자는 강했던 면모,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0.97% 한 달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지만 6월에 급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전력에너지, 원전, 방산조선, 좋았던 섹터들이 꽤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6월에 지수 상승을 이끈 이후에 7월에 되돌림이 좀 크면 어떡하지라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7월 중순 즈음에, 그러니까 11월 이후에 조정을 급격하게 받아가면서 7월 코스피는 저점이 2700선까지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지켜내면서 7월 월간 기준으로 저점은 2703선, 마이너스 3% 딛고 올라오면서 그래도 좋은 마무리를 보여줬다. 2900선에 대한 계속해서 트라이하는 그런 한 달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코스닥이 7월 한 달 동안 많이 흔들렸는데요. 864선, 794선, 그 진폭이 한 8%가량 되면서 코스닥은 여전히 2차전지에 울었던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비교적 선방했던 쪽은 그래도 코스닥 안에서도 바이오 종목들이 주도주로 등극하면서 계속해서 시총 몸집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젠 에코프로, 알테오젠, 시총 몸집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곧 반전도 가능할까요? 하반기에 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한 달간의 수급도 쭉 모아드렸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올해 놓고 봤을 땐 여전히 매수이기는 한데 지금 30조에서 16조로 그 매수 폭이 급격하게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하이닉스 쪽으로 매도 물량이 굉장히 컸기 때문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 반도체 물량 털어낸 것 8월에는 회복할까 여부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아래는 그 조정받았던 내용이고요. 미국의 기술주와 동조화됐던 것. 그리고 그 안에서도 트럼프 트레이드는 많은 기회가 되면서 지수는 흔들렸지만 좋았던 섹터들이 있었다. 더불어서 어닝 시즌 본격화 속에 조선, 방산, 화장품, 종목들의 강세 움직임, 눈부신 퀀텀 점프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8월 전망입니다. 증권가에서는 7월에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여기에서 되돌림이 일부는 나올 수 있다. 이제 서서히 매수 관점으로 기회를 보자라는 의견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수 자체로 봤을 때 이제 추세를 완전히 되돌리고 위쪽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내용보다는 저점 매수 가능하긴 한데 상단이 좀 막혀 있을 거고 그 안에서 섹터는 잘 고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해리스 부통령 치고 올라온 속도가 강력 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트럼프 후보가 승기를 잡고 있다라는 내용이 우세하긴 합니다. 게다가 대선 전국 11월 대선을 앞두고 9월, 10월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동성은 클 것으로 봤고요. 조선, 방산, 화장품, 인터넷 게임 쪽으로도 꽤 공통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인터넷 게임은 특히 낙폭과대주죠. 대신증권에서도 자동차 반도체, 인터넷, 2차전지 보고 있고요. 낙폭과대와 조정받았던 반도체, 그리고 고점에서 조정받고 있는 역시 자동차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창상인증권은 2600선과 2850선으로 7월 상단보다도 낮아질 거야라는 8월의 전망을 보수적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측면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빅 이벤트를 잘 소화하면서 이제는 위험 자산 선호 심리 8월의 첫
움직임이 좋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FOMC는 예상대로 완화적이었다. 그리고 어제 소화했던 BOJ는 예상보다 긴축이 좀 빠르기는 한데 조심스러워. 라서 속도 자체에 있어서는 아주 빠른 긴축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둘기파와 매파 잘 섞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그런 움직임,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움직임 속에 더 가속화되진 않았다는 측면은 다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가속화될 경우에는 증시에 빠른 자금 매물 출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자라는 것이 증권가의 시각이었기 때문이죠. 어제 152달러까지 내려앉은 모습, 엔달러 환율의 차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FMC는 두 가지, 인플레 위험 인식 반전됐고 금리 인하 이제 임박했다라는 게 핵심이었고요. 어제 금리 인상과 국채 매입 규모가 축소됐다는 것, 역시 BOJ의 핵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가속화보다는 청산되는 움직임 속에, 그러니까 엔저였기 때문에 이 자금, 엔화로 기술주를 사서 이런 움직임들이 고점에서 기술주가 흔들렸던 이유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움직임이 가속화되기보다는 좀 약세 움직임, 청산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7월 FOMC까지 소화하면서 이제 증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일 재료로 작용할 거다라는 내용도 8월 첫날의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보여줬던 반도체 급등 랠리는 우리 시장에도 주도권, 그러니까 주도주들의 복귀를 알리는 시그널일까요? 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까지 소화하면서 막판에 대중 수출 규제와 관련된 내용도 우리 쪽으로는 반사 이익 기대감으로 반영됐죠. 비관론과 낙관론이 여전히 팽배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에서 그러니까 1, 2, 3, 4 비관론에 지금 근거가 되는 논거들이 낙관으로 가서 숫자 매칭했을 때 좀 해결되는 구조로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기 위해서 숫자를 좀 붙여봤습니다. 지금 AI, 내러티브 쪽에서 흔들렸던 것, 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AMD 실적 발표를 통해서 수요 탄탄해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더불어서 지금 HBM의 독점 균열, 이 부분도 사실은 펀더멘털 중에 하나의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애플이 엔비디아 GPU 안 쓰고 구글 TPU 쓸 거야, 이거 검토하고 있어 라는 내용. 더불어서 짐 켈러, 반도체 설계 주도자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이 인물이 최근 HBM 대신에 GDDR을 활용한 AI 가속기, 그 웜홀을 출시했다는 내용도 HBM을 대체할 수 있겠는데 앞으로 저전력으로 키워드 잡게 되면 HBM의 독점 균열 깨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을 자극했던 이슈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 요즘 경쟁 우려 과하고 지금이 재진입 시점이라며 매수를 외쳤던 것,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우려감을 불식시켰습니다. 수급적인 이유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금 개인 투자자 안에서는 굉장히 거물급으로 많이 꼽히는데 지난 7월 말에 엔비디아 매수했다는 내용도 참고해 보시고요. 게다가 트럼프 리스크, 바이든 행정부 규제가 좀 큰 틀에서 우려가 됐었는데 대중 추가 수출 규제 아마 다음 달에 발표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단 안에서는 동맹국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FSD, 그리고 네덜란드의 ASML, 일본의 도쿄일렉트론 일제히 상승했거든요. 이 부분은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 더 강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AI 반도체 내러티브가 살아난다면 관련주 쪽으로 어느 쪽을 봐야 할 것인가? 지금 고점 대비 한 20%, 많게는 그 이상으로 빠진 종목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를 볼 것인가? 반도체 정말 저점 매수를 외치고 상방으로 베팅을 할 것인가가 고민이 깊습니다. 이번 주에 개장 중계에서는 반도체 투톱, 그러니까 실적에 있어서 명확하게 보여줬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매수 관점을 외치는 일부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소부장단 안에서는 수익률 진폭이 워낙 변동성 컸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당장 매수하기는 조금 기다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대중 수출 규제와 관련돼서 명확하게 나와봐야겠지만 동맹국 제외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장비단 안에서는 지금 사도 될지, 더불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통해 이제 낸드 관련주 사볼 시기라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오늘 증권가에서도 리포트 나왔거든요. 이쪽에 매수가 가능할지 여부까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위험해질수록 힘을 받는 방산. 사실 7월 한 달 동안 많이 올라왔던 방산 섹터인데요. 7월 말 때 다시 한번 나온 내용. 지금 하마스 정치 지도자 피사의 소식으로 어제 방산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이 소식에 반응했던 쪽은 해운과 에너지 쪽이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해운 물류가 한 차례 더 레벨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상하게도 외국인들이 고점에서 이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대량 매도
공세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0% 가깝게 고점에서 급락하기도 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기회일지 전체적으로 실적은 잘 나오기는 했는데 여기서 하반기에 레벨업을 시도할 방산주에 대한 전략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과 장기 관점에서의 방산에 대한 전략 개장 중계에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그냥 쭉 짚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가 주주 친화 정책에 있어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자사주 취득 소식, 이 부분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까요? 시간에 걸해서 소폭 오르긴 했는데 개장 중계에서 전략 살펴드릴 거고요. 현대 BNG 스틸은 흑자 전환하면서 철강 쪽으로는 업황 안 좋기는 한데 개별적으로나마 호재 반영하면서 반등할 수 있을지 보셔야겠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이제 헬스케어를 넘어서 합병 타당성 검토하게 되면서 이제 절차를 차곡차곡 밟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셀트리온의 20만 원 그 이상의 레벨업도 가능할지의 움직임까지 잠시 후에 체크하겠습니다. 브리핑이었습니다.